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 촛불을 이용해 창당 작업을 한 거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저기서 창당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창당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재명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창당 작업이라는 거는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이겨야만 위치가 확고히 되는 건데,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촛불 전진과 촛불 행동은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걸 보시면 촛불 국민의 정치적 조치, 촛불 전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촛불 행동과 함께합니다. 분명히 있죠.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촛불 전진에 대해 여러서 사실관계에 어긋난 것도 오해도 있습니다. 촛불 전진은 2021년 4월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개혁 평화를 가치로 출범했다. 촛불 전진은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는 9월 검찰 검언개혁 촛불연대 현 촛불행동의 전신과 발족할 때부터 가입 단체로 함께했다. 공개 지지했다. 촛불 전진은 지금도 촛불행동의 하나의 가입 단체로서 다른 단체들 시민들 하고 있다. 촛불 전진의 임원 회원들의 촛불행동에 다수 파견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촛불 전진의 임원들이 회원들이 촛불행동에 다수 파견되어 촛불 집회의 실무, 봉사 여러분을 맡고 있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촛불행동 안에 촛불 전진의 회원이 임원, 회원들이 실무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 아니 누가 맡다 그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촛불 전진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촛불행동에 다수 파견되어 촛불 집회의 실무, 봉사 등을 맡고 있다. 촛불 전진은 출범 때부터 촛불 항쟁에 뭐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힘당에 맞설 대안으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더 진보적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성장 강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있죠. 국민들의 다음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 찍을 정당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다음 총선에서 정당 투표도 당연히 민주당이야.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응?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촛불 전진이 임원과 다수의 실무자들이 촛불 행동에 파견돼 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은 자기네들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어? 결국은 촛불 행동 안에 촛불 전진의 임원들과 봉사진들이 지금 촛불 집회의 실무 봉사 여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촛불 행동이 다수 파견됐다. 제가 우려한 게 이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저쪽에서는 열린민주당 뭐 재창당 한다고 있고. 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왜 나를 죽이려는지 알겠죠? 왜 나를 죽이려는지 알겠어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잖아. 나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저런 정당 투표할 때도 무조건 민주당에다가 몰빵을 외칠 사람이잖아. 이제 이해가세요? 나는 죽으나 사나 정당 투표도 민주당 찍으라고 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봐요. 응?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비례대표를 말하는 거죠. 어? 이런 말 맞죠? 어?
민주당 정권은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죠. 맞죠? 그러나 그래서 지금도 죽서서 계신다는 회의감에 촛불 표창도 소극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맞죠? 하지만 그렇다 그래갖고, 어?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바깥의 독자적인 진보개혁의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정의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어? 우리가 정의당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보세요.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 정당 투표에 찍을 정당이, 여러분들, 다음 총선에 정당 투표에 찍을 정당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이 다음 총선에 찍을 정당이 없어요? 찍을 정당이 없냐고. 우린 그냥 민주당 아니야? 우린 무조건 민주당 아니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봐봐요. 한쪽은 열민당 사과충 새끼들. 한쪽은 진보연합. 내가 예상했던 게 이거야.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김어준을 공격하고 정청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아구가 맞죠?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 나와갖고 열민당 재탕당한다 그러고 촛불행동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촛불 전진과 연대한다 그러면서 창당한다고 하고. 얼마나 그들을 눈에는 내가 가시일 것 같아요.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때, 김어준 총수랑 나랑 유일하게 둘이서 몰빵을 외쳤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의 행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킨다며. 응? 이재명 지킨다며. 이재명이 당대표가 있는데 정당 투표는 딴 데다 간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재명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당 투표를 딴 데다가 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이재명 파리 하면서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민주당 밖에서 저격하면서 자기네들이 더 선명한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더 선명한 개혁 세력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 여기 해달라. 그걸 촛불로 이용한다? 난 절대 저 촛불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국본 대표일 때는 제가 말을 아꼈어요. 저는 저 촛불 행동, 그리고 촛불 전진이 새로운 창당을 모색한다? 저 집회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촛불 행동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촛불 전진에서 파견된, 저 사람들 말대로 촛불 전진에서 파견된 임원들이나 촛불 집회의 실무자들 전부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제말 틀립니까? 말로만 창당 안 한다가 아니라 이미 저쪽에서는 창당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응? 제가 개국본 대표였을 때는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기자이자 스타트파의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서 저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촛불은 순수해야 돼요. 사람들 모아놓고 뒤에서는 창당 작업하려고 하고 연대하고. 제가 저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창당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 정말 그 촛불이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음 총선 이후에, 총선 다음날 창당해라. 응. 다음 총선 다음날 창당해라. 그럼 당신들의 순수성을 믿어주겠다. 못하죠? 안 그래요? 다음 총선 다음날 창당한다 그러면 나는 박수 쳐준다 그랬어요. 응? 제가 계속 우려했던 게 저거예요.
이재명 입으로는 이재명 실드 치고 이재명 지킨다고 해놓고 정당 투표는 딴 데에다가 해달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여의도 취재해보면 어떤 일까지 있는 줄 아세요? 정의당도 새로운 창당 조짐이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사실상 정의당은 망했죠. 그쵸? 사실 정의당은 망했습니다. 지금 정당 창당한다는 지금 내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뭐 열린민주당 재창당하고 있다는 분들도 있고 저기 촛불 전진과 촛불 행동에 뭐 촛불 행동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저기 파견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나온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진영이 갈라져 갖고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들은 왜 저를 치려고 할까요? 응? 저는 촛불 집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 개국본 회원들만큼은 우리는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개국본의 정신은 왜 민주당 지지자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국힘당을 저주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국민의힘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국민의힘을 없애려 그러면 민주당밖에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많이 의석을 얻어야지 국민의힘이 덜 가져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개국보는 민주당 지지단체입니다. 범진보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저들을 적으로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촛불을 이용해서 창당을 하려고 합니까? 왜 촛불을 이용해서 권력화 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순수한 개국보는 절대 촛불을 이용해서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을 응원한다 그러면서 창당하는 게 맞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 나오죠. 이재명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진보연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국본이 집회를 하면 어때요? 옛날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의 이쪽 애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다. 저쪽 애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많이 드시죠? 그러는 거예요. 조국 수호를 빼면 촛불 집회에 도움을 주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국 수호라는 말을 빼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저한테 조국 수호라는 말을 빼고 저희를 합류시켜주면 돈 걱정 없이 촛불 집회를 만들 수도 있게 하겠다 라고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에 조국을 빼라는 것은 이 집회를 의미를 얻게 하는 거다.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시라. 우리는 현장 모금도 안 하고 순수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회비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거절을 했죠. 여러분들 거기 지금 청계광장에서 하는 집회에 이재명을 사수하라 이런 말 없죠. 왜? 저쪽은 범진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개국본이나 의열단이나 박가리가 하면 왜 집회가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금 이재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유일한 정권교체의 희망은 이재명을 잘 지켜갖고 차기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날아가면 민주당 오합지졸이 돼요. 이재명 날아가는 순간 저 촛불 전진이니 열민당이니 저런 애들이 가장 박수칠걸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날아가는 순간 민주당이 4분의 1 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영입작업을 할 거라고요. 이재명을 지켜야지 절대 민주당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입으로는 겉으로는 이재명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새끼들. 그게 이재명을 위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찍을 정당이 없어요? 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이나 지금 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역구에서 찍을 정당이 없습니까? 많지 않아요? 당연히 민주당이죠. 그러면 지역구에서 설사 2024년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승을 해서 130석을 얻었다고 칩시다. 아니 100, 뭐 130석 정도. 지역구에서 5석 얻어갖고 135석 하면 원내 과반도 못 얻으면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위신이 서요? 응? 이재명이 위신이 쓰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응? 여러분들, 안진걸 소장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응? 안진걸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촛불행동은 수백 개 단체 유튜브 채널을 수천 명 시민이 연대기구이고요. 촛불전진은 그중 한 개의 단체입니다. 연대기구는 참여단체 개개의 정치적 성향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열린 촛불집회에 다종 다양한 정치 성향이 뭐 이런 쭉 얘기해요. 촛불행동은 정당이 될 생각도 논의조차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렇게 발표했어요. 안진걸 소장. 내가 안진걸 소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성명서는 저렇게 발표를 했지만 신당 창당을 주장하는 단체의 발기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뭘로 해명할 것입니까? 내가 안진걸 소장한테 처음 물어볼게요. 신당 창당의 발기인 명단에 안진걸 소장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해명하십시오. 촛불행동은 촛불전진 인물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는 것에 대한 팩트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촛불행동은 와해, 오해를 할 충분히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해명하세요. 정당을 창당한 목적도 없다고 해놓고, 왜 신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해명하십시오. 안진걸 소장님과 저는 정말 좋은 사이지만, 겉으로는 신당 창당에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왜 신당 창당에 발기인 명단에 들어가 있냐고요? 안진걸, 김민웅, 대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안진걸 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순수하시고. 근데 왜 개국보는 정신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응? 개국보는 민주당 지지단체예요. 그렇죠? 개국보는 민주당 지지단체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국보의 정신이 와해가 됩니다. 응? 제가 이 얘기 몇주 전,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이미 했죠. 제가 이 얘기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니죠. 신당 창당에 움직임이 있다. 경계해야 된다. 몇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을 죽이고, 김어준의 까지 저격을 하려 그러면 일단 유튜브에서 개총수를 죽여야 돼요. 개국보를 죽여야 돼요. 왜? 누가 봐도 개국보는 친민주당 단체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저들이 왜 무리하게 저에 대한 6시간 방송을 하고, 저들이 왜 무리하게 상 받은 돈 탐사 애들이 내 6시간을 까는 방송을 하고, 저들이 왜 그런 짓거리를 했는지. 니들 마음대로 안될 거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개국본 대표를 물러났기 때문에 더 자유스럽게 나는 행동을 할수 있고 니들 마음대로 안될 거다. 내가 가루가 되더라도 절대 그 이중적인 모습들 겉으로는 이재명 지킨다 그러고 뒤에서는 창당 작업해갖고 비례정당 찍을 데 없으니까 우리 찍어달라? 내가 눈 뜨고 있는 한 그렇게는 안될 거다.
내가 하고 있는 한 그렇게 안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 3번 출구 12구 사태 11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이거는 민주시민촛불연대. 예, 우리 개국본 회원자로 민주시민촛불연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민주시민촛불연대에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갖고 이제는 우리 박가리 운동본부 대표님이나 김태현 단장 그리고 노정렬 대표님이 결국은 나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없으면 저 윤석열 퇴진도 우리가 합세화 해주지 않으면 크게 되지 않아요. 응? 내가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딴짓거리들 하지 말아라. 응? 진짜 딴짓거리들 하지 말아라. 진짜 비열한 인간들아. 입으로는 이재명 지킨다고 하면서 뒤에서 창당 작업해갖고 결국은 찍을 정당이 없다. 비례대표 우리한테 찍어달라. 이재명 죽이는 길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겉으로과 속이 다르냐고. 이 지지자들도, 당신들도 그러면 안 돼. 어? 잼마을에서 이재명, 이재명 하면서 니들이 가장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이재명 지킨다고 만든 카페에서 날깔게 아니라 이재명이 당대표 있는데 신당 창당하는 애들을 거기를 까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이재명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 아니야? 어? 정신들 좀 차려. 안 그래, 여러분들? 진짜 생각을 해봐요. 이재명 지킨다고 나온 카페에서 나를 죽일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저렇게 다음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한다는 애들이 이재명 죽이려고 등에 칼꽂을 준비를 하는 거야, 이 멍청아들아. 어? 정신들 좀 차려. 응? 그러라고 잼마을 만든 거야. 마음대로 안될 것이다. 내가 두눈 부릅뜨고 있는 한 신당 창당?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민주당을 지킬 거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제 더 편하게 싸울 수 있고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민주당 흔드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응. 또 싸우자. 응. 이 바닥에 맷집은 나다.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내 방탄조끼 요즘 다시 회복되는 중이니까 내 방탄조끼가 너덜너덜해도 절대 민주당 지키자. 민주당을 지켜야지 이재명을 지키는 거고 이재명을 지켜야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답답하다 그래갖고 딴 정당을 창당하고 딴 데다가 비례정당 투표해달라는 것들은 배신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국보는 절대 민주당을 지켜야지. 실망해도 민주당, 아쉬워도 민주당. 이유는 국힘당에게 단한 석도 돌아가는 거를 우리 민주진영은 진짜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낙연이 당대표이면 이해는 한다. 만약에 이낙연이 당대표이면 진짜 민주당 찍기 싫어갖고 재창당한다 그러나 뭐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다.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 응?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웬 창당이냐? 응? 제말 틀려요? 이낙연이 당대표면 진짜 찍기 싫어. 이해해. 저렇게 검찰 수사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 창당해갖고 이재명 죽일라고? 난 진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도 지키자. 어떤 비바람이 오고 또 계급본을 음해하고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라도 지킵시다. 진짜 우리 계급본 회원 여러분들 으쌰으쌰 해갖고 왜 그러면 이재명을 지켜야 되냐. 이재명 날라가면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끝이에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 왜 검찰이 이 무리수를 더 가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팔 아래 지지층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날려야만 민주당이 와해야 되니까. 어? 근데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창당 작업을 해갖고 이재명을 날린다가? 말도 안 된다. 새날 아웃이 왜 나와 지금? 새날 뉴스공장 시사타파는 연대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응? 새날을 든 민주당밖에 몰라요. 응? 왜 어디서 분탕을 쳐? 새날은 민주당밖에 모르는 데예요, 거기가. 어디서 새날을 건드려? 그러지 마세요.